네, 안녕하십니까. 파주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한길영입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정말 어렵고 힘든 경자년 한 해가 지났습니다. 작년 한 해는 정말 저희 소상공인들 정말 어렵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. 정말 절망의 벼랑 끝에서 헤어날 수가 없을 만큼 어려웠던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. 올해 신축년 새해가 밝았지만 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.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자영업자들, 소상공인들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사람은 늘 희망을 갖고 미래를 생각하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. 어렵고 힘들지만 잘 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다 같이 노력합시다.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 파주시와 중앙정부에서 1월달 안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.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 소상공인들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라고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주시는 건 정말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하지만 일시적으로 주는 재난지원금은 큰 도움이 안 됩니다. 실질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일시적인 재난지원금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, 임대료 지원이 절실합니다. 지금 파주시 소상공인들 50% 이상이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을 못하고 있습니다. 그 계약서상이나 임대료 때문에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방법은 세제 혜택, 임대료 지원이 절실합니다. 존경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, 정말 어려운 한 해지만 올해 힘내서 지금 예측으로는 하반기가 되면 코로나19도 집단 면역체계가 생겨서 극복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다 같이 용기를 가지고 힘냅시다. 파이팅 합시다. 감사합니다.